첫 번째 뉴스는요. 계속 뭐 저희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 4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예. 이거는 근거가 좀 없다. 과장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어제 저녁 때 저희 생방송 들어가기 아마 직전인 것 같은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들 그리고 주요 칼럼니스트들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 등에게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한 가지 미스터리가 왜 우리한테는 안 왔을까? 네? 여기 우리가 출입 기자는 아니고 민간 위원도 아니고 주요 칼럼니스트도 아니구나. 우리가요? 네. 그래도 3%한테는 좀 보내셔서 이렇게 널리 알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엔 좀 보내주세요. 네네. 이런 거 정프로가 멘트 치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제는 기존의 인식을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왜? 아니까 기자들 칼럼니스트들에게 보내면 된다 이 생각은 이제는 옛날 얘기라는 거죠. 지금 보낼 땐 오히려 우리에게. 근데 이제 그 네. 서한을 제가 읽어보니까 땡월 위기설 발등해불 땡땡기업 자금난 등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더욱 정신 차리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불안이 커지고 해당 기업이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세간에 있는 4월 위기설은 항상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없대요. 네. 그리고 뭐 회사채라든지 CP 시장이 다소 스프레드라 그러죠. 네. 국채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이게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이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일정 부분 뭐 맞는 얘기예요. 지금 외신을 이렇게 보면은 신흥국 중에서 이 통화의 하락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하락이 굉장히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사실 주요한 신흥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고. 근데 여기 랜드화 같은 게 폭락을 했어요. 거기다 브라질 헤아라 또 멕시코 다 이제 폭락을 한 상태인데 원화는 그나마 좀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자금 시장을 보면은 사실 회사채 조달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금 시장의 금융시장의 규모도 뭐 비교적 작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만 해서 우리나라는 그래야마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조거든요. 은성수 네.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4월에 회사채 만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또 워낙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많기도 네. 많지만 실제로 뭐 이런 서한을 썼을 때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썼겠죠. 아니, 문제가 없는데 뭐 그 금융위원장이 공개 서한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 저거보다는 정부의 의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제 기자들이나 금융권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상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갔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장들하고 국채은행장들 금융권 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분들 만나서 더욱더 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담당 부처 장관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 대한 사실 이제 뭐 청와대로 부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이제 보낸 것 같은데 사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한 펀드라든지 이런 또 채권 안정 펀드, 예, 네.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네. 뭐 또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라든지 또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정책금융기관들이 좀 강건하게 있거든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4월 위기설을 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금융위원장이 어쨌든 이런 강한 의지를 이 시장에 네. 전달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채한펀드 같은 경우도 채권안정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채를 살려고 그러는데 회사채가 없어요. 왜? 우량채만 사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못 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량채는 뭐 시장에 다 소화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은성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펀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소화된 거고 시장에서 소화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아 비교적 정말 어디에서도 조달할 수 없는 중견 기업 이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소환의 어떤 의미를 정말로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면은 증권에서 좀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금융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저 한국은행과도 좀 협조를 잘하고 해서 네.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정책적인 효과가 보여지려면 네. 거기에 수반된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관련돼서 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또 파보죠. 예, 오늘 네. 채권 전문가를 모시죠.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위원 채권 애널리스트로 넘버원을 하신 분인데 이런 의미 그리고 자금시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심층 인터뷰 시간에 네.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 뉴스 3 끝나고 바로 우리 이미선 연구원과 함께 요즘 채권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슬슬 재미를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하이트 진로라고 술 회사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잘 안 나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더 잘 팔리고 있다고. 어제도 하이트 진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네. 어제 종가가 29,500원이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 주가가 사실 1월달까지 이 폭락 장세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고점이 32,000원이니까. 거의 이제 10%만 오르면 최고점을 이제 갈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일부 뭐 바이오 일부 또 제약 일부에서는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나옵니다만은 야 이거 술 이거 안 팔리겠다 일단 뭐 식당을 안 가니까 네. 회식 안 하잖아요 네. 이러니까 뭐 소주 맥주 팔리겠냐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월 기준으로 보니까 네. 전달에 비해서 3월이 맥주는 7.5% 여기 잘 팔리는 맥주 있잖아요. 초록색 테라 네. 7.5% 늘었고 진로 이즈백 이거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또 7.3%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식당 가서 소맥 하는 게 아니라 소맥하고 독주 마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택하면서 또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맥주 한 잔. 네 넷플릭스 보면서 야 맥주나 한 잔 약 올려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약을 올려 언제적 표현입니까 정말. 아 근데 아이구야. 네? 야, 그런 얘기 안 했었나? 맥주 약 올려본다고요? 응. 야 정말 한 20년 전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테라를 히트시키면서 네. 오비맥주 2위인데 여기랑 네.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리고 있다. 이래서 이제 아 이게 최악의 국면에서도 이렇게 매출을 지킨다면 야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네. 투자자들이 좀 몰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이 광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어제 미국 주식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폭등한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징된다,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물론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좀 심리적으로나마 조금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 증시도 좀 살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크게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3프로TV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합니다. 아, 정부의 방침대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스튜디오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게스트와의 거리는 3m를 띄우는 걸로. 네. 자, 공영상보다 낫죠 우리가. 네? 공영방송보다 낫다니까? 아, 낫죠. 예, 네? 거의 뭐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네. 예.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이 플렉서블한, 아, 우리 좀 작은 조직이 더 유리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지금 약 올리는 거에 계속 꽂혀 계신 것 같은데, 그만 약 올리시고,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니까요.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흔히 네. 뭐 얘기하는 개미의 승리 시장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고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클로징 멘트인가 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난주였구나. 딱 세 가지만 지키자고 이번 장을 이기려면 에? 빠지는 날 사시고 오르는 날 파시고 시장은 하루에 두 번만 보시라.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주식 오래 하신 우리 강방천 회장께서 네. 최근에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드린 건데 근데 묘하게 보면 오르는 날 팔아요. 예전에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날 투매하고 네. 오르는 날 추격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였거든. 근데 어제도 꽤 많이 팔았어요. 어제 네.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판 분 중에 아, 미국 시장 뭐 불기둥 세웠으니까 아 너무 빨리 팔았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많이 산 중에 일부를 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3월 24일 날도 거의 그 계속 사다가 3월 24일 날도 4,600억을 팔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들이. 네. 이날 매수 사이드카 발생한 날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 사이드카. 예. 네. 네. 그날 4,600억을 팔았고 어제도 4% 이렇게 오르는 날 8,400억. 그 나머지 빠지는 날은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달라졌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어제 뭘 많이 팔았나 보니까 삼성전자를 3,300억이나 팔았어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866억. 그러니까 시총 1, 2위 종목을 많이 팔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예, 뭐 요즘 잘 나간다는 그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도 팔고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이런 우량주들을 어제 많이 팔았는데 왜? 그동안 많이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3월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을 개인이 얼마나 산 줄 아세요? 5조를 샀어요. 네. 4조 9,587억을 샀는데 이 중에 어제 3,300억을 판 거죠. 네. 그리고 어제는 되게 이상한 장인데 외국인과 개인이 한 배를 탔어요. 외국인 팔자 개인 팔자. 아 외국인 팔았어요? 네. 그럼 누가 샀겠어요? 기관. 흔히 관군이라고 표현되는 그 기관이 샀는데 어제 관군은 아니었습니다. 증권 투자가 샀는데 뭐 연기금이 산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수급상으로도 전하고는 좀 다른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딱 그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둔 돈 이게 아직도 40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계속해서 늡니다. 올해 이번 달 3일 기준으로 3,084만 개예요. 물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예탁금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으로의 대거 자금 유입이 있고 또 신규 참여가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찬찬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오르는 날 너무 막 그냥 뭐 누구는 뭐 얼마 먹었다더라 이래서 막 추매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인데 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저 제약주 일부 봐라 저거 무슨 뭐 신약 개발한 것도 아닌데 저게 뭐 사상 최고가치고 뭐 한 서너 배씩 폭등한 종목들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그런 투기적인 어떤 행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개설된 이래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네. 투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누차 반복드립니다만은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이 꼭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지금 좀 드셨겠죠 이미 뭐. 네. 네. 아니 뭐 드신 분도 있고 좀 미리 산 분들은 지금 지수대가요 코스피 기준으로 3월 11일 기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3월 11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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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포트폴리오를 3월 11일 날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코스닥은 아마 3월 9일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보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개선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한 보건력을 갖고 있는 포트를 네. 갖고 계신 거고 그때보다 형편없다 그러면 그것 좀 문제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3월 11일 이전 수준만큼 많이 그래도 괜찮아졌다면 얘는 괜찮네군요. 네, 시장보다 더 이제 오버컴 저거 한 거죠. 네. 좋습니다. 아웃퍼폼 한 거죠. 여러분 계좌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고요.